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 해수욕장입니다. 여기가 장애인 통로입니다. 장애인 통로인데 이 해운대 내가 9층에 이거 한번 들어갔었습니다. 해운대 9층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장애인이 오늘날 아침에 여기 내려온다고 보험견에 장애인 한 사람이 요 내려온다고 지금 좀 절에 서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도 못하고 지금 내려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우리 헬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자체 내에는 그때 내가 해운대 9층에 들어갔을 때 이게 자체가 모래가 한 50전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야기를 작가님 다 치수까지 다 재고 그래 했는데 여기를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하면서 공사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. 한참 휴가철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울면 계좌 묻게 닫고 마대에다가 모래를 담아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. 해운대 군청 정신 좀 차려주세요. 구청장님도 정신 좀 차리고요. 이 바닷가 담당님들도 정신 차려주세요.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. 우리 성한 사람만 사람이 인간이 아닙니다. 우리가 성한 사람이 장애인들을 돌봐주셔야 합니다. 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까? 진짜 다시 한번 실체 쪽으로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절에 오시다가 지금 저렇게 앞바퀴가 지금 앞에 거의 다 왔습니다. 다 왔는데 저기에서부터 지금 바닥에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. 바닥에 못 내려가고 있고요. 이 자리는 장애인들 내려오시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 자리를 공거리를 치셔야 합니다. 공거리를 치면은 지금 저 발통 앞에 구멍을 내가지고 드리로 구멍을 내서 철근을 넣고 이쪽 벽에도 구멍을 내서 철근을 넣고야 이쪽 마대 모래 단계가 있는 이 자체 내에서는 억수로 깊게 파셔야 합니다. 완전 미끄럼 털로 내나 그런 식으로 이 장애인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. 진짜 이 해운대 구청에서는 구의원들도 불렀는데 오도 가도 안 하고 와 이래 불편하게 하십니까? 대묻고 싶습니다. 하루 속히 구청에서는 빨리 이 자리를 모레는 한 50전 없어졌다고 보고야 없어진 거 맞습니다. 자로 한번 쟁 그 내 구청에서 한번 비워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울면 계좌 묶에다고 요 마대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. 마대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 앞에가 보면은 지금 한 20cm 이상 지금 공가위가 떨어지가 있습니다. 장애인들이 내려오다가 잘못하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. 해운대 구청 정신 좀 차려주세요. 빨리 이걸 방정 바랍니다.